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얼마 전에 뉴진스라는 아이돌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완전 제 취향인 거예요. 엄청나게 하이틴하고 막 되게 소녀소녀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뮤비에 나왔던 뉴진스 멤버들의 하이틴 헤어스타일링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처음으로 따라해볼 헤어스타일은 요거! 하니라는 멤버의 머리인데 이렇게 양갈래? 토끼처럼 이렇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거 먼저 따라해볼게요. 사실 이 머리 보면은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길게 내렸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바로 어제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요거를 길게 내릴 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짧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머리를 잔뜩 당겨가지고 되게 최대한 정수리에서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정도면 실패입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다시 한번. 바로 이 느낌. 바로 이 느낌이야. 자, 이렇게 묶어줬는데 이렇게 지금 약간 방방하게 뜨잖아요. 머리끈 하나를 더 가지고서 좀 더 내려와서 하나 더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여기 조금 더 이렇게 퓽 하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이 나비핀 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꾸며줄 건데요. 근데 이제 뮤비에서는 나비 찢기핀이었는데 근데 저는 나비 찢기핀은 없어가지고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저 진짜 완전 취향 소나무예요, 정말. 한결같아. 하이틴 스타일 진짜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짜잔. 이렇게. 사실 뭐 엄청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스타일링은 요 머리 혜리님 헤어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뭔가 약간 양갈래 만두 머리 같은 느낌. 이렇게 머리를 이것도 반으로 갈라줍니다. 확실히 뭔가 하이틴 헤어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양갈래가 좀 많아요. 머리를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일단 양갈래를 해줬어요. 머리를 따줄 거예요. 근데 조금 느슨하게 따주면 됩니다. 손끝에 묶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매듭을 져주는 느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주면 끝입니다. 요거를 써줄 거예요. 원래는 실핀으로 그냥 고정해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여기 에이블리에서 산 요 집게핀, 아니 미니 집게핀 요걸 써서 고정을 해줄게요. 약간 요런 느낌. 약간 갈기 같은 게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감추셔도 돼요. 됐다. 요렇게 완성! 와, 귀엽다 이거. 가끔 좀 특별한 날 하고 싶은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요새는 약간 이렇게 갈기를 좀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게 좀 약간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화보 같은 데서도 이런 머리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하여튼 요렇게 혜리님 머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머리는 짜잔! 요거는 하니님 머리인데요. 요거 사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에 좀 약간 컬을 넣어줘야 되니까 일단 고데기를 켜놨고요. 그리고 요 핀. 아유. 요거 에이블리에 진짜 많이 팔거든요. 약간 그 애기들 하는 요런 동그란 핀이에요. 똑딱이 같이. 일단 여기서 머리 한쪽을 집어줘요. 약간 옛날에 그 사과머리 아시죠? 사과머리 같은 느낌? 묶어줄게요. 이렇게 머리가 뜨지 않게 해서 일단 여기에 핀을 꼽아줄게요.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뮤비에서 보면 그냥 여기 끈으로 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귀여운 핀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끔 인터넷에서 보면 너무 사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비핀 이것도 사실 충동적으로 사놨다가 전혀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쓸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또 뭔가 색깔도 이렇게 막 조합해주는 게 약간 묘미인 것 같아요. 재밌다.
이게 근데 끝으로 가면 이제 머리가 좀 얇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얘가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고정했는데. 그래서 그때 여기 조그만 끈 갖다가 한번 묶어주세요. 그 끈 밑에를.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고데기를 해줄 건데요. 볼록. 그리고 이번엔 아래로 볼록. 약간 물결 느낌으로 컬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컬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 히피펌 느낌까지 내줬어요. 약간 이런 느낌. 끝. 자, 다음 머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사실 어제 영상 찍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멈추고서 오늘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다음 해볼 머리는 뭐냐면 요거 헤이님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약간 포니테일로 쫙 이렇게 묶은 머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엄청나게 포니테일이잖아요. 근데 완전 좀 약간 높게 묶어주려고 일단 꽁지 머리를 하나 묶어줄게요. 포니테일을 여기까지 가져오겠다. 약간 이런 느낌. 조그만 머리끈으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줬고요.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머리 전체 머리를 싹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전체 머리를 올리기 전에 요만큼 요 정도 조금만 꺼내서 요 앞쪽으로 살짝 빼놔줄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다른 머리를 올려줍니다. 아이고 떨어졌다. 머리를 묶어줍니다. 최대한 처음 꽁지머리 묶었던 그만큼 높여서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묶어주고 나서 머리 요거 한 갈래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세요. 머리끈을 감아서 반쪽을 이렇게 묶어줄게요. 하면 이제 둘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아, 이게 느낌이 좀 잘 안 나는 게 혜인님이 첫 피뱅이에요, 앞머리가. 근데 제가 앞머리가 눈썹을 덮잖아요. 그 느낌이 좀 잘 안 나긴 하네. 하여튼 여기다가 핀에 꼽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앞머리가 첫 피뱅이었으면 진짜 더 좋았을 텐데. 싱크로율이 살짝 떨어져서 아쉽네요. 자, 다음 머리는 요거 민지님 헤어스타일 한번 따라해볼게요. 요거는 뭔가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온 사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앞머리 까줘야 해요. 더듬이를 한 가닥 잡아와서 그래서 핀을 한 번 더 꼽아줄게요. 요렇게 요런 느낌.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뭉쳐주세요. 요런 느낌.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어쩔 수 없죠. 한 다음에 머리를 뒤로 넘기고. 와, 이거 진짜 답답하다. 이 머리 솔직히 진짜 실제로 어떻게 하고 다니지? 그 다음에 여기 꽁지를 살짝 잡아서 이렇게 묶어줄게요. 역시나 조그만 머리끈.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요거를 따줄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다 따줬습니다. 짜잔. 약간 이제 억지의 경계다.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똑같이 한다기보다 약간 시도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머리 진짜 불편하다. 하여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머리. 저 머리가 완전 산발이 됐어요. 짜잔! 요 다니엘님의 요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완전 쏘 심플한 그런 머리인데 일단 앞머리를 까줄게요. 요 머리는 좀 새침대기처럼 까줘야겠어. 그 다음에 위에 머리를 요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약간 반묶음 같은 느낌인데 요 윗뚜껑만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끈으로 또 묶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놨던 핀 요거 색깔은 완전 다르긴 한데 모양은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고데기를 해줄 건데요. 일단은 앞머리. 앞머리에 잔머리를 조금 귀엽게 말아줄게요. 일단 요 조그만 고데기로
앞머리 이렇게 까줘야겠다. 자, 이렇게 하고 머리를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컬을 넣어줄게요. 좀 전에 했던 하니 머리에서는 좀 약간 물결펌 같은 거였잖아요. 요거는 좀 웨이브인데 좀 짜잘짜잘한 그냥 웨이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컬을 다 넣어줬고요. 이제 요거를 빗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키오의 야매 헤어 교실 이런 제목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되게 부슬부슬한 그런 느낌.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오늘 뉴진스 뮤비에 등장하는 좀 힙하고 러블리한 헤어스타일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뭔가 여름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머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페스티벌 같은 데 갈 때 한번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뉴진스 헤어스타일 한번 따라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